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 100일초를 밝히는데 한 번도 법당에 오지를 않아. 100일 동안 그냥 뭐 전화만 하고 가끔 문자만 하고. 초 잘 켜주고 계신 거죠? 저 뭐 좀 또 빌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전화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천황 할머니 천부인당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주제는 초입니다. 초. 초. 네. 초. 초 익히나요? 초. 촛불은 뭐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빛이 생겨나니 뭐 내 삶을 밝게 비춰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많이들 키실 텐데, 촛불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집안은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집안이야. 또 많이 빌어줘야 되는 집안이고 그게 있어요 보면. 하지만 돈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굿이나 치성이나 이런 걸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초를 많이 키시죠.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살아가시잖아요 보면. 법당에 매일 오셔서 기도만 할 수는 없고 공은 드려야 되는데 초로 밝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빌어야 되는 집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초를 밝히면 내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집에 있던, 밖에 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그분 마음속에는 초를 켜고 있다는, 그거에 항상 어느 한켠은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본인들 스스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테고, 자신도 모르게 혼자서라도 속으로라도 빌 테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로 인해서 마음의 공덕이라는 것도 쌓이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초를 밝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를 아무리 밝히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 100일 초를 밝히는데 한 번도 법당에 오지를 않아. 100일 동안 그냥 뭐 전화만 하고 가끔 문자만 하고. 초 잘 켜주고 계신 거죠? 저 뭐 좀 또 빌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전화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종당에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무리 법당에다가 이제 제가 초를 대신 켜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도 당신 초니까, 그분의 초니까 한번 와서 향보를 꽂고 절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빌어가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촛불을 밝히는 거는 뭐 간단한 의미이죠. 정말 어쩌면 소원을 이루고는 싶은데 그 방법을 이제 찾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가장 뭐 합당한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럼 마음의 공덕도 쌓고 또 본인 스스로도 기도도 하게 되고 저도 그분의 초를 밝히면서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초는 어떤 분들이 켜야 성불이 빠를까? 어떤 분들이 켜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 이거죠. 이것 또한 간단해요. 뭐냐면 촛불을 밝혔어. 그래서 뭔가 성불을 잘 봤어. 이런 경우는 조상의 탈이 크게 없을 때, 따로 무언가를 액매기를 하지 않아도 될 때, 조상이 맑을 때, 쉽게 말하면 어떤 조상의 묵은때가 있지 않은 분들은 초로다가 빌어나가게 되면 그 잔때가 굉장히 잘 거치는 편이에요. 근데 이미 묵은때가 잔뜩 너무 많이 쌓여왔는데 그거를 촛불로만 밝혀서 성불을 보게끔 해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찌 보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맑은 분들, 조상탈이 크게 있지 않은 분들, 그 집안 조상이 편안하신 분들은 이런 초를 밝혔을 때 소원 성취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